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카는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을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의 이제 A와 B가 이제 이렇게 서로 가다가 이제 A가 가가지고 B랑 부딪혔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에 나와 있지만 그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질량은 각각 M과 EM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자, A와 B의 충돌 시간은 T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가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자, P는 MV고, 그쵸? 당연히 벡터 표시는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격량은, 힘 곱하기 발생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자, F는 MA에 의해서 M, A, 델타 T분의 델타 V.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델타 T를 델타 V.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묶어볼게요. 묶으면,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기면, 힘 곱하기 발생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뭐가 된다는 겁니까? 충격량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통합과학이죠. 충격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것이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A 입장에서 지금 얘가 애초에 가지고 운동량이 3mv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얼만큼 운동량이 되겠습니까? MV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운동량 변화량이 얼만큼 발생됐느냐? EMV가 발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EMV가 발생하는 동안에 발생 시간이 이제 T값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평균 힘값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분의 EMV 이게 맞고요. 자, A의 운동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죠. 예. 근데 이거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운동방향이 여기였는데 힘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이 됐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거야. 충돌 이후에. 그러니까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고 해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기억선진 틀렸고요. 자,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을 만드는 면적이 EMV다.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충격량이 되겠지만, 충격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에 대한 변화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EMV가 변해서 충격량도 EMV가 변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